좀 옛날 얘기를 해달래. 엄마한테 이른다. 엄마한테 일러라. 내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너는. 근데 네 옛날 옛날에. 옛날 옛날에. 미녀와 야수가 살았는데 어느 날 야수가 저주에 걸려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. 뭔가 이상해. 아이 뭐가 또 이상해. 아니 얘기가 너무 신속배달처럼 행복해져. 아 신속배달은 또 뭐야. 그 응? 미녀와 야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그래서 짧게 한 거야. 아니야 미녀는 야수의 착한 심성에 반해서. 아유 뭘 또 착한 심성에 반해. 응? 그 큰 성에 반했겠지. 걔가 건물주인데. 응? 야 그 징그러운 털복숭이도 그 큰 성 앞에 있으니까 이건 이미 털이 아니야. 그럼? 밍크코트. 그 징그러운 턱도 바로 그냥 턱 봐 귀여미 이런다고. 하여튼 요망한 기집애들 자 아우. 나. 아니 결국 미녀와 야수는 성에서 결혼식을 올려서. 아유 그래 이거 다 성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. 야 막말로 걔가 어디 그 단칸팡 곰팡이 핀데 살았어봐. 어? 그러면 미녀가 아우 저 털보 자식 진짜 움직이지 마 털 날려. 아유, 내가 저것 때문에 이제 하루에 코딱지를 몇 번 파는 거야? 어? 청테이프로 막 이렇게 하면서 털을 막 이렇게 띄면서 아우 저거 언제 죽나 막 이러다가 그리고 그 야수가 그 샤워라도 한번 해봐. 그러면 엄청 욕먹어. 미녀가 그 하수구 구멍 그 젓가락으로 막 털 걷어내면서 아우 진짜 야 내가 샤워하고 이거 걷어내라 그랬지? 이거는 야수가 아니라 웬수여 웬수 이런다가. 내가 아닌 야수는 그런 사람 아닌데? 나도 걔 때문에 하수구 막힐 줄은 몰랐어. 오, 이상해. 엄마한테 얘기해줘야겠다. 아유, 엄마! 엄마한테 왜 얘기해? 어? 그러면 엄마 놀래. 엄마 당황스러워해. 엄마가 왜 당황스러워해? 엄마 당황스럽지. 너 예를 들어 장희빈 알지? 응, 알지. 걔 어때? 사약을 들거라 했을 때 이 한을 잊지 않겠다 할 때 엄청 멋있어. 그치 그때 엄청 멋진 줄 알았던 그 장희빈이 사약을 들거라 하니까 이 한 뚝배기 하실래야? 이러면 어떨 것 같아? 당황스러워. 그치 당황스럽지. 너희 엄마도 그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다고. 빨리 자 이제. 삼촌 그럼 나 쉬탈 테니까 우리 사자 보러 사파리 가자. 아 무슨 사파리야 귀찮게 안 돼. 아니 사자 실제로 보면 엄청 멋있게 생겼대. 뭘 또 멋있게 생겨. 걔 다 그 머리빨이요. 그 머리 벗겨놓으면 그냥 저 동네 도둑고양이요. 고양이? 그래 도둑고양이 라지 사이즈라고. 아니 그래도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. 아유 왕이면 뭐해. 어차피 그 울타리 안에는 사자들밖에 없는데. 응? 야 천하의 김종국도 옆에 그 하하 광수 이런 애들 있으니까 능력자지. 응. 옆에 최옥만 효도를 있어봐. 응? 그러면 그냥 바로 빵셔틀이요. 응? 그래도 얜 빵셔틀 해야 돼. 왜? 너 때문에. 응? 너의 그 욕심 때문에. 네, 됐어? 아니 나도 그 타잔처럼 사자 등 타고 아 하고 싶단 말이야. 야 얘가 만화를 너무 봤네. 네? 야 네가 사자 등 위에 올라타는 순간 아가 아니라 막이야. 타자 보러 갔다가 저승사자 본다고. 에이 그럼 내가 손 내밀고 안녕 하면 되지. 네가 손 내밀고 안녕하는 순간 이 손은 네 몸에서 영원히 안녕이요. 그럼 그 사파리 버스 타고 그 안에서 보기만 할게. 아유 그 버스 좀 그만 타. 야 사자들이 낮잠 좀 잘만 하면 그 버스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다 얼마나 시끄럽겠냐. 그러니까 그 사자들이 하나같이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다 부시시한 거 아니야. 그리고 암컷이랑 좀 얘기 좀 해보려고 분위기 좀 잡고 있으면 옆에서 마이크로 어머 사자가 짝짓기를 시도하네요. 네? 아니 아직은 그냥 알아가는 단계인데. 어? 그러면 암컷이 오빠 나 그러려고 만난 거였어? 그러면서 탁 머리끄댕이 막 잡는다고. 그러니까 숫자자들이 다 머리가 이 모양 아니야. 그래도 걔는 머리 잡아뜯겨야 돼. 왜?
때문에? 그렇지 인마. 누구 욕심? 내 욕심 때문에. 그렇지. 아이 잘하네. 빨리 너 때문에 지금 머리 잡히고 있는 사자들한테 사과해. 사자야? 미안해. 목소리 더 크게 해. 사자 지금 머리 매직하느라 정신 없어. 사자야 미안해. 제... 내 욕심 때문에. 지연아 엄마랑 사자 보러 가자. 저승 사자다. 어? 지연아 왜 그러는데? 삼촌이 그 사자가 저승 사자한테 빵 셔틀 시키니까. 아니야, 아니야. 옆에서 어머 짝짓기를 싫어하네요. 네? 아니야 아직은 알아가는 단계인데. 하니까 그 효도르가 털 걷어내면서 이 털 한쪽 빼기 하실래요? 아니야 효도르 그런 남자 아니야. 아니, 지연아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? 너 때문에. 나의 그 욕심 때문에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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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게 내한테 욕을 얼마나 먹어야 정신 차릴래? 어? 얼마나 먹어? 한 뚝배기? 아이고. 왜 자꾸 나한테 옛날 얘기 해달래? 엄마한테 이른다? 엄마한테 일러라. 내가 그렇다고 무서워할 줄 아냐 너?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에 한석봉 과 어머니가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불을 끄고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. 뭔가 이상해. 아이 뭐가 또 이상해? 아니 얘기가 너무 후따다다닥 행복해져. 후따다다닥은 또 뭐야? 응? 그 한석봉과 어머니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아니야 한석봉 엄마가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면서 불을 끄니까. 아유 그래 그 위험하게 불 끄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여. 응? 아 그 아줌마 성격 이상해 진짜. 어? 응, 내가 볼 때는 그 아줌마 떡 미리 썰어 놓고 불 끄고 얼른 바깥치기 한 거야. 응? 하여튼 요망한 아줌마 아줌마. 아니 그 3년 만에 돌아온 한석봉한테 또다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. 아유 그래 야 그게 3년 만에 돌아온 자식한테 할 소리냐? 어? 애가 그 밥은 먹었는지 그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거부터 물어봐야지. 어? 하여튼 아줌마 이상해. 어? 내가 볼 땐 그 아줌마 3년 동안 외롭잖아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자친구 생긴 거야. 그래서 남자친구랑 방 안에 둘이 탁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문 팍 여니까 나는 불을 끌 테니 너는 떡을 썰거라 말입니다. 괜히 도마 소리 막 크게 내면서 야 지금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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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가 야 문 열어 문 야 거기 장롱문이고 한 거라고. 내가 아니야 한석봉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. 나도 그 아줌마가 늦바람 날 줄은 몰랐다. 오, 이상해. 엄마한테 얘기해줘야겠다. 아유, 엄마,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, 왜 얘기해? 뭐? 그러면 엄마 놀래? 엄마 당황스러워해? 엄마가 왜 당황스러워해? 엄마 당황스럽지? 너 예를 들어 그 탤런트 그 신구 아저씨 알지? 응, 알지. 그 아저씨 어때? 걔, 니들이, 니들이 개맛 알아. 할 때 엄청 멋있어. 그치 그때 엄청 멋있는 줄 알았던 그 신구 아저씨가 응? 니들이 개맛을 알란가 몰라? 이러면 어떨 것 같아? 당황스러워. 그치 당황스럽지? 너희 엄마도 그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다고? 어후. 그러니까 빨리 자. 삼촌 그럼 나 시탈 테니까 어린이날 선물로 귀여운 거북이 사줘. 아유 거북이가 뭐가 귀여워. 그 머리는 빡빡에다가 어슬렁 어슬렁 뭐 동네 건달이여 뭐여. 그러고 보니까 거북이는 왜 어슬렁 어슬렁 다녀? 뭘 왜 어슬렁 다녀. 걔가 그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렇지. 어? 어? 야 사람은 뼈 빠지게 일해도 그 전셋방 하나 얻을까 말까 한데 어? 걔는 그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등에다가 내 집 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걔가 뭐가 아쉽겠냐? 어? 집 있겠다 등 따시겠다. 어? 그러니까 어슬렁 어슬렁 그래서 아우 저것들은 왜 저러고 사나 이런 거 아니야. 그게? 그래. 어 그리고 성격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. 어 뭐 하나 삐딱하면은 걔가 그 바닥에 거꾸로 한번 이렇게 눕지? 야 그럼 절대로 안 일어나. 어우 진상이요.
진작. 어, 아이 몰라 몰라 배째 배째 이런다고. 어? 이거 못 째거든 딱딱해서. 어? 그러니까 거북이가 오래 사는 거야. 왜? 욕을 하도 처먹어서. 어, 그래서 사람들이 거북이 보고 어우 역시 십장생 그런 거 아니야. 그래도 얘는 십장생 해야 돼. 왜? 너 때문에. 어? 너의 그 욕심 때문에. 내가? 그래도 거북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. 아이 뭘 그렇게 십장생을 키우려고 그래. 어, 야 강아지는 막 일로 와봐 그러면 이렇게 달려오는 맛이라도 있지. 응. 어, 거북이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. 아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갈게. 이거 성질 버린다고 느려 터져가지고. 아니야 거북이 빨라. 토끼랑 경주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대. 야 이마 그 상식적으로 막 토끼랑 그 100% 그 승부 조작이야. 응, 그 거북이가 그 스포츠 또또 한 거라고. 에? 스포츠 또또? 그래 토끼한테 막 당근 하나 찔러준 거요. 너 하면서. 하여튼 요망한 거북이. 아유.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. 왜? 나 때문에? 그렇지 인마. 누구 욕심? 내 욕심 때문에. 그렇게 아이 잘하네. 응? 빨리 너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거북이한테 다 사과해. 어? 거북아? 미안해. 목소리 더 크게 해. 거북이 지금 승부 조작하느라 정신없어. 내 욕심 때문에! 엄마가 거북이 사왔다! 승부조작! 아니야 아니야 지원아 왜 그러는데? 삼촌이 그 거북이랑 한석봉 엄마랑 늦바람 나서 그 신구 아저씨가 야 나가 지금 야 십장생 하니까 그 한석봉이 넣어줘 어? 네가 이 맛을 알란가 몰라 했대. 아니야 한석봉 그런 건 아저씨 아니야. 아, 지연아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? 너 때문에. 나의 그 욕심 때문에. 아니야 그게 아니야. 네가 이래 속삭이면 난 뭘 믿고 살아? 어? 뭘 믿고 살아? 스포츠 또또?